하드! 벌써 이렇게 하드가 된다고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드인데 여기 이상은 뭐야? 엄청 두꺼운데?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추천 게임 블랙 디피컬리티 차트옵이라는 점프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점프맵을 해달라고 우리 빗자루가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괜찮고요. 슉슉. 오, 근데 여기는 발판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뭔가 2D 만화에서 나온 툭 튀어나온 발판 같이 생겼어. 되게 귀여워. 오, 여기 상당히 뭔데요? 조심히 좋았어요. 오, 나는 말랐으니까 똑바로도 지나갈 수 있고. 슉슉슉슉슉슉슉. 자, 또 밟아주고. 근데 이게 밟힌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네. 티가 안 나가지고. 슉! 한 번 더 밟아주고요. 근데 이게 특징이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어려운 구간이 나온대. 벌써, 오, 깜짝이야. 벌써 나온 줄? 벌써 시작된 줄? 여기 써있다! 베리 이지! 베리 이지래요. 이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베리 이지라더니 어디가, 어느 부분이 이지야? 아, 올라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옆으로 점프, 오,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 아, 이것도 또 회오리 점프가 있구만. 자, 이렇게 쓱 지나와서 밟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베리 이지 구간입니다. 으악! 이지라는데 죽어버렸네. 이게 다행이다. 나는 화면 돌리는 걸 잘 못하겠어. 여기 앞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부분, 막히는 부분도 쏙 지나와주고요. 얇은 빼빼로 같은, 빼빼로 먹고 싶다. 빼빼로 같은 막대길도 지나가주고. 빼빼로 맛있는데. 오, 여기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조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야. 이렇게. 그러게. 저 친구처럼 저렇게 점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넓은 쪽으로 슉슉! 좋았어. 이건 뭐지? 그냥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건가 봐. 아! 벌써 두 번 떨어져 버렸네요. 이얍! 점프! 점프! 좋았어. 오! 얇아 얇아 얇아. 이런 얇은 점프맵이 제일 어려워. 이제 이지! 이게 갈수록 엄청 어려워지나 봐. 색깔도 점점 진해져. 이지인데 회오리 점프 나왔고요. 나한텐 이지가 아닌데 그럼? 올라가 올라가. 위로 위로. 이야, 아직까지는 눈도 마음도 편안해. 원래 그 초록색이 사람, 어구, 눈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피로를 덜어준다고? 그래서 나 옛날에 공책 같은 거, 막 필기노트 같은 거 쓸 때 맨 뒷면에 눈 피로 풀으라고 그 초록색깔 종이 같은 거 하나 있었거든.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옛날이었어, 난. 그때.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야, 친구야, 친구야, 조심히 와. 우와, 이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 됐다. 친구야, 옆으로 해야 돼, 옆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면 못 올라올 것 같더라. 파이팅! 먼저 가볼게! 슉! 야, 벌써. 오!
얍! 좋았어. 이렇게 대각선 점프도 있고요. 점점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하네. 아, 여기는 몇이었지? 아, 미디움. 여기는 미디움. 중간 단계래요, 중간 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슉! 어, 중간 단계 치고는 많이 어려운데? 벌써부터 어려운데, 나? 큰일 났네. 얍! 좋았어요. 오, 엄청 얇아졌어. 얇기도 대빵 얇아지고. 헉! 이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다행이다. 이런 점프 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어? 되게 무섭잖아. 무섭고 신선하고 떨어지면은 억울할 것 같고 막. 얍, 얍. 좋았어. 벌써 40스테이지. 오, 간 떨려요. 간 떨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좋았어.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건 뭐야? 얍. 어, 머리에 되게 그게 있어. 낮게 천장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공인데? 와, 이렇게 이런 점프맵은 또 처음인데? 이렇게 공 회오리 점프? 머리 위에 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어! 하드! 벌써 이렇게 하드가 된다고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드인데 여기 이상은 뭐야? 엄청 두꺼운데? 이렇게! 가능해? 시작부터 맡겨버렸는데 벌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됐다 됐다 됐다! 후, 했어요. 다행이다. 오,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떨어질 뻔했어. 어? 어, 이거 얇은 건 또 무서운데? 얇은 건 또 얇은 대로 무서워가지고. 와, 처음에 그 벽 넘으니까는 그나마 에이! 조금 할만하다! 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어우! 점프! 점프! 아! 으아! 에헤! 여기도 어렵네. 이게 벽이 되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붙지 말고. 아! 이쪽으로 해볼까? 어,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아, 에헤, 어려워. 괜찮아. 아직 하드야. 내가 가야 할 길은 엄청 멀다고, 멀고도 험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키보드 문제인가 봐. 이 점프가 맨날 스페이스바가 씹히는 건 내 키보드 문제였네, 이제 보니까. 와, 올라왔다. 다행이다. 슈우! 엄청 어려워요, 님들! 아! 갑자기 어려워짐! 그 특징 인정합니다. 정말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자, 요거는? 뭐야? 저길로 떨어져야 돼? 야, 그냥 블럭을 막 합쳐놨구만! 네? 이야! 오! 어렵다, 어려워. 이건 뭐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여기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좋았어, 안 속았다. 휴! 휴, 휴! 휴! 와, 이것도 뭐야? 그냥 여기로 점프하는 건가? 가운데로? 여기로? 이! 야, 야! 점프 안 되는데! 요! 오! 살려주세요! 뭐야 이게? 저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내가 이런 거는 또 모른단 말이지. 어떻게 가? 아, 옆으로 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봐. 개걸음 점프! 좋았어. 개걸음 점프 성공적이었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에야! 이거 그냥 가볼까?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점프가 씹혀버렸네요. 이게 점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불복이구만. 야, 됐다. 슈! 다행히 성공했고요. 이요? 우와, 이거 뭐야? 다행히 두꺼운 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살았다. 요? 와! 막대기가 상당히 긴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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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오, 빨간색이다. 베리 하드. 베리 하드까지 와버렸는데요. 아! 점프력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다고 스피드가? 우와, 좋았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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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진정해. 이쪽으로! 이야! 이야! 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래서, 아! 여기 어렵네. 와, 이게 점프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이야! 어, 점프하기 진짜 힘들다.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오, 됐다. 오, 엄청 어려웠다. 여기가 엄청 두꺼운데 또? 이야! 아잉! 슈! 떨어져요. 다시. 아고 아고. 이거 벽에 좀 부딪혔다. 벽에 부딪히지 않게 좀 거리를 벌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야! 어우, 앞으로 안 가지는데? 아니야! 나는 그 두꺼운 벽도 넘었던 사람이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방법, 그 뽀가 알려준 방법으로 슉! 아, 여기까지인가? 아, 60스테이지면 솔직히 많이 왔지. 인정? 이렇게. 아, 마지막에 그거 됐다. 조금 더 멀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옆으로 꺾자 하고, 이번에는 점프를 너무 늦게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 다행이다. 이야! 오, 좋았어. 슈! 아! 요거 아까 전에 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한데? 여기 이렇게 점프. 우와, 뭐야 이게? 와! 어우! 엄청 쥐꼬리만한 게 있는데, 여기? 콩알만한 게 있어. 오, 좋아요. 이거는 뭐지?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우, 어렵다, 어려워. 이거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어? 어, 됐다, 오. 여기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올라가 보자. 야,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그냥 저기로 점프가 가능한가? 아, 알 것 같아요. 이거, 이거네. 여기서 이쪽으로 회오리 점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꾸적, 꾸적, 꾸적. 엄청나죠? 좋았어. 자, 오늘은 이렇게 블랙 디피컬리티 차트오비 한번 64스테이지까지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갑자기 어려워져. 갑자기 어려워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 와, 이 위에 맵바 엄청난데? 저 하얀색까지 가야되나봐요. 와,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